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김문환 목사님은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한 식구로 그렇게 지내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이 그동안에 친분을 쌓았는데 그다음 멀리 또 딴 데 계시다가 이 최근에 다시 하와이에 잠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구약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 선교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목사님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뵙고 사모님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눴었는데 다시 이렇게 오니까 참 아주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함께 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잠깐 벗어도 되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여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곁들여 교제도 나누고 귀한 교훈을 얻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시몬은 본문 39절이나 4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문제의 꼬투리를 찾고 자신의 율법과 학문으로 공격을 하며 그리하여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예의를 갖추어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의 초대는 존경과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 예수님을 올무에 바치려는 듯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와 대조되는 한 여인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누가는 이 여인을 죄인인 여자, 우리 개정 한글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본문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은 장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시의 장녀는 세리와 함께 사회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은 한 여자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분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녀로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을 텐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을 잘 알았던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이었으리라. 이 감사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실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털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털로 눈물로 흘린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어요. 진정 그 여인은 주변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그 은혜에 대한 자신의 그 감사, 자신의 사랑, 그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의인인지 않은 바리새인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9절에 그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만큼 부정한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러자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를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구나. 체주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어. 근데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요, 작년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런 9-to-5, 뭐 8시간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은 50일만 해서 갚아야 될 돈이고 500일은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일해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이 돈을.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씨 좋은 그 주인이 어느 날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돈이 너희들에게는 이제 빚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은 예, 제 생각에는 많이,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너 잘 얘기했다 하면서 그 여자를 들어보시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줄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어. 차이가 나지?
내게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했다는 거 너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때 당시에는 값이 싸고 일반적인 물품이라 손님이 오면 이렇게 감람류를 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 너는 그런 것조차 내게 해주지 않았고 상큼하니 그랬지만 우리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것이야. 여러분, 이 비유의 적용의 핵심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했습니다. 더한 층 이 죄인인 여자는 아주 아주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인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왜냐?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너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만은 그런 불평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죄인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누가가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여자로 보이는데 학설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마 현장 가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어쨌든 본문에는 자세하게 어떻게 이전에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그러나 이 여인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 47절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처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을 텐데 47절에 주님께서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많은 죄가 일순간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 이 기쁨, 오, 이 감사, 정말로 내가 얼마나 기쁜가. 정말 나는 홀가분한 사람이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용서받은 여인은 그분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아서 사랑함이 많아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많더라도 자신을 비난하고 저 사람이 저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나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사하게 하는지. 이 여자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뒤에 섰다는 것입니다. We fall down at the feet of Jesus. 예수님의 뒤로 그 발치에 서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접셨습니다. 주님, 이 눈물은 제가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눈물이에요. 주님, 이 눈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눈물이에요. 저는 얼마나 주님이 존경스럽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머리털을 풀어서 입을 맞추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값진 향유를 부어서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옵니다. 이것이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죄 많던 사람이 용서 함 받아서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한 참다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서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를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데 잘 순종이 되지 않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또한 그래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 이를 위해서 우리 새 언약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옛 언약이 왜 파기가 됐습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 이하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겨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예레미야 13장 이하에 13장 23절 이하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사야 1장 4절이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정말 그들의 죄는 구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없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부에 박혀서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수인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은 피부를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그거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표범이 반점을 갖고 있는데 그 반점을 지우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은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몸에 박혀 골수로 완전히 내재화된 죄를 도저히 씻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 백성의 이 죄 어떻게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일어나면 죄를 짓고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죄를 짓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똑같이 많이 좌절하고 실망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피부에 박혀 있느냐? 아니다, 나는 그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 이것만이 죄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죄는 용서함,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기록이 된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그냥 믿음이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버리면
나의 큰 죄를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되면은 그냥 말씀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해라. 새 식후의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팔을 벌려서 이 대못에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숨을 쉬셔야 돼요. 가상 치료를 할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양발에 못이 박힌 그거를 참으면서 발을 들어줘야 돼. 들어주면서 이거를 반복 반복 하시다가 질식해서 소천하신 거다. 로마 병사는 다리를 꺾지 않고 주님의 옆구리를 흉측한 창으로 그때 푹 찔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요한이 그걸 보고 기록했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는 이것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의 몸에서 보혈의 피와 보혈의 물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예언대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보혈의 샘이 터지고 생명의 샘이 터지고 그거를 요한이 그것을 보혈을 맞으면서 그거를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혈의 샘, 이 보혈의 몸에 죄를 씻는 죄인은 피부에 박혀서 구수인이라고 할지 표범이 반점을 없애 아니다. 그건 모두 지워주면서 주홍빛 같은 죄가 눈보다 더 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거기에 감격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여러분과 제가 졸리면서 읽었던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가고 싶어 견딜 수.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드시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가고 내년은 오고 반드시 이 소요는 그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무조건적 기억조차 않으시는 주의 용서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 잊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셨나요? 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에 또 순종하지 못하며 또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면 주님 사랑 그래도 그것이 그냥 귓가에 들리는 말로 들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레미제나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862년에 빅토르 위고의 천재 작가의 작품인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한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복음과 율법의 이야기를 뛰어나게 보여주는 저도 두 번 봤어요. 너무 많이 눈물을 영화관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봅니다. 한 조각의 빵을 훔치다가 잡힌 장발장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노숙을 했죠.
근데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죠. 근데 이 신부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가만 하고 본인의 집으로, 그러면서 따뜻한 잠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잠자리,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밤에 장발장은 은식기, 비싼 은식기를 도둑질했어요. 하하 참, 도둑질해가지고 개처럼 도망갔어요. 얼마쯤 가다가 잡히고 말죠. 경찰이, 너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신부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 은혜는 저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신부가 준 거라고. 비천하고 악취 냄새 나는 추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신부 앞에 패대기 탁 칩니다. 진짜냐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만약에 거짓말이면 너는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부 앞에 섰는데 민낯이 드러난 거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 수치심에 눈을 감고 신부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끝난 인생,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레미제라블, 비천한 인생이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죄로 인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신부는 이렇게 장발장을 변호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네. 그 인식기는 내가 선물로 준 것일세. 친구여, 왜 그리 급히 서둘러 떠났나. 자네가 잊은 물건이 또 있다네. 그러면서 더 비싼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아, how can it be? How can it be?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과 저 중에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했어요. 이 장발장이 변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변한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을 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온 자베르라고 하는 용사, 그를 오히려 죽일, 그를 막 싸우다 그를 죽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장발장이 얘기를 하죠. 참, 너 저 눈물을 많이 흘렸어. 나도 용서 받았으니 I forgive you.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새 언약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뜨겁게 체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처럼 진정한 눈물의 감사가 터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이 감사를 통해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물, 그곳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의 옥체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피, 그 정화의 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장육부와 박동치는 심장에 깊이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는 이것만은 못해요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내년에 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순간순간이요. 매일매일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Every single second.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딱 지면 빨리 회개하고, 아, 나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도록 자꾸 실천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또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 번 질문을 하시며 던지셨던 말씀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